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천일국 소식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경인국, 신종종 메시아, 천보 승리와 신통일왕국 안착을 위한 특별 정성이 새벽 정성과 천심, 효정, 부흥 마당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10월 14일 금요일에는 신경인국 일천재단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정성의 결실이 또한 이 시대에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승리와 승리를 위한 210일 특별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배 정성 그리고 휴면 복귀 등과 함께 실체 정성으로 특별 헌금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2024년, 23년 5월 4일까지 가정당 한 구좌 1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 주셨습니다. 함께 정성을 모아 2023년 5월 5일 봉헌의 그날까지 모든 정성이 함께 모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한국 특별대륙 중심 식구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천주 천보 수련원입니다. 우리 공직자와 중심 식구님들, 우리 재직회장님, 부인회장님, 선교사 리더, 선보가정 등을 중심하고 대표가정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승교회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 말씀과 함께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평화 애원 선언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겸해서 10월 12일 10시 30분에 2층 강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구사랑 1% 운동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14회 천승 바자회가 10월 30일 성일 예배 후에 우리 천승교회 실내외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나바다 물품 기증 및 협조는 27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산수원 애국회가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남산 한옥마을 남산 둘레길을 같이 도시고 또 정상 산행까지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식구님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6천 가정 축복 40주년 기념 총회가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청평 효정 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구역별 소식 같이 좀 보겠습니다. 1구역입니다. 조병국 간다사요 우리 3만 가정의 자녀 이건호 조하이 2세 가정에 10월 1일 예쁜 3세 공주님이 탄생했네요. 그리고 합격 소식 같이 전하겠습니다. 손주호 야마시로 치사또 6500 가정의 장녀 손지원 양이 7급 군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리 이 탄생과 합격에 대해서 같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 구역은 식구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3층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3구역은 오늘 가을 운동회를 하네요. 장소가 선정 고등학교 체육관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를 마친 후에 봉고차로 이동을 하실 분들은 1층 로비로 와주시면은 차량으로 준비해서 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구역은 식구총회가 16일 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교회 학교에서는요, 또 수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추모작품 공모전에서 우리 6학년 조정원 어린이가 그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 조정원 어린이가 누구냐면 우리 성화하신 우리 조인곤 목사님 손녀이시고 우리 또 우리 오덕환 원로 목사님, 우리 고정우 회장님, 우리 그쪽의 손녀입니다. 외손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평화 노래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